알아볼 수도 있지. 어미면 다 알아봐야 돼? 난 몰라왔어. 어쩔 건데? 경영지원부 이재성 부장입니다.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 부장, 만나는 사람 있어요? 외모도 능력도 이렇게 출중한데 여기저기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나요? 강 부장, 혹시 나한테 악감정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한 게 있어서 강 부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나 싶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적인 얘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어떤 대책도 비전도 없이 전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나?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대안이 있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긴 시간 한성가의 며느리로 숨죽여 사시던 분이 회사 대표 자리로 오셨으니 저로선 좀 불안했던 건 사실입니다. 회사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있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한성 챔피언십 2019는 기획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죠. 마케팅부에서 줄곧 해오던 일이고요. 굳이 기획부로 이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표님. 글쎄요. 그렇게 중요한 골프에 관한 사업을 골프도 못 치는 부사장이 책임하여 진행시킨다는 것은 대표인 나로서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이라서 말이에요. 부모님이 강 부장을 많이 사랑스러워하시죠? 네. 왜 그래요? 내가 뭐 어쩌길래? 내가 뭐 실수했어요? 저 죄송합니다. 잠깐요. 그 애가 내 딸인지 몰랐다고요. 어떻게 딸을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몰라볼 수도 있지. 어미면 딸을 다 알아봐야 됩니까? 대표님! 세월이 얼만데 알아봐. 난 그 애 6살 때 보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여자애들이 크면서 얼마나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 너 미국 유학 가서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했지? 그래. 무슨 공부하고 싶어? 응? 신입사원이 직장 상사 좋아하는 치기어린 로맨스는 이제 그만 끝내고 두 사람에게 현실을 보게 해야죠. 태주는 태주의 현실이 있는 거고 강 부장은 강 부장의 현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련님 보면 임원 발령 이후에도 강 부장하고 절대 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 강미리 부장을 잘 알아요. 태주가 이 집 아들인 걸 알게 되면 아뜨거라 물러설래지. 절대 나설이 아닙니다.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러고 사냐고요? 너만 딸인 줄 아니. 나도 딸이야. 저희 집 빚을 다 청산하는 대가로 승현이와의 연을 끊고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누님이 하는 수 없이 승현이를 저희 형님 내외한테 맡기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돈은 붙였니? 돈은 붙였냐고! 여기서 돈을 왜 찾아? 돈 다 줬잖아. 애 키우라고 돈 다 줬잖아. 또 설마 날렸어? 그 큰 돈을? 내가 내 애 키우라고 준 돈 그걸 또 어디다 날려먹은다고! 야! 네가 주면 얼마나 줬다고 그래? 그리고 네가 준 돈으로 우리 집 빚 다 갚고 나면 또 얼마나 남는다고 네가 세이색이야! 엄마! 네 올해 빚 또 사고 쳐서 네 올케가 지금 하비아르 경찰서 가 있어.
있으면 그 돈도 좀 더 내놓고 가고. 나 돈 없어요. 그럼 그거 언니 시댁에 갖다 줘. 우리 승연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꼭 키워야 됩니다. 그 아이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이미 거래 끝났어. 돈은 건네줄 만큼 다 건네줬다고. 근데 뭐, 이제 와서 딸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네 집 가문을 개족보로 만들려고 그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데려오기만 해주신다면 정말 제 분수에 맞게 키우겠습니다. 시끄러워! 안 돼! 이거 놔! 안 돼! 너 이거 놔!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안 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거 놔! 엄마! 누가 네 엄마야? 난 네 엄마 아니야. 나 같은 게 무슨 엄마야? 나 임신했단 말이야! 죽으라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가요. 당신이 나한테 평생의 생기 뭐 있어? 죽으라면 최소한 엄마 노릇을 하고 가란 말이에요. 참 힘들었거든. 살면서 원망 많이 했어. 회장님만 아니면 이 집안에서도 참 행복했을 텐데. 회장님만 아니면 너도 데리고 올 수 있었을 텐데. 회장님이 그렇게 외치는 핏줄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 다행인 거죠. 그럼 축하한다. 내 딸. 감사해요, 엄마. 내 남편 살렸네. 내 남편 당장 살렸네. 어따 손을 대, 이 여자가 더럽게. 이건 내 딸이 된 너의 운명이야. 두 집안 유착이 생각보다 강해. 파혼이 관건이겠어. 제가 잘할게요. 엄만 내 뒤에서 우아하게 지켜봐줘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수하는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당장 제니스 만나서 확인하고. 아니요. 당분간 조용히 지켜보세요. 섣불리 제니스 의심했다간 오히려 서 원장님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어요. 남동생이 한 말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요? 제가 본부장님 좋아한다는 거요. 나더 어쩌라고? 이제 나타났어. 대체 뭘 어쩌라고? 3년 전에 왜 그렇게 사라졌는데? 사라졌을 때 다시 돌아오지 말든가! 여기서 계속 혐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진짜 구속될 수도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합의를 볼 생각해야지. 자꾸 피해자만 접촉하려고 그러고. 제니스한 전화번호도 바뀌었더만. 전화번호가 바뀌어요? 고해준이 우리 아들이 맞대. 3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기가 살아있었어. 고해준이 널 가장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에 추락시켜. 구혜전 만나고 싶으면 복수도 포기하지 마. 네가 복수 포기하는 순간 구혜전 다칠 수도 있어. 저렇게 누워서 네 발목 잡을 바엔, 복수에 걸림돌이 될 바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죽어버리는 게 나아.
아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아가. 유진아,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내 이름 홍유라예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다 말할게. 복수에 이용하려고 나 유괴한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 죽인 서은한테 복수하려고! 자기 자식한테 맞는 칼만큼 큰 복수는 없으니까. 엄마 생각이 맞아요. 자식한테 당하는 복수가 제일 아프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네 말대로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널 데려온 건 맞지만 키울 땐 내 딸로 키웠어. 내 딸이니까. 하느님, 우리 유진이 건강하게 수술 잘 마치게 해주세요. 전 이제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캐리정 씨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도 힘든 상황이라 최악의 경우에 1년을 넘기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마, 우리 꼭 같이 가요. 가야지. 엄마, 엄마 잠들면 안 돼요. 조심해야죠. 주님. 안 돼. 아, 아, 엄마. 엄마. 아, 엄마. 안 돼요. 그놈들의 전생 내 컷. 부부의 연은 천년에 한 번 피는 꽃과 같아 귀하기 이를 데 없다. 그놈이 그놈? 비혼 사수 삼생 로맨스 그놈이 그놈이다. 7월 6일 첫 방송.